내일 시장은 어떻게 또 준비를 하면 좋을지 오늘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뭐 최근에 이제 시장에 계속해서 뭐 악재로 작용했었던 이런 글로벌 이제 긴축에 대한 그런 좀 우려감이 이제 완화가 되면서 뭐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환호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사실상 거의 뭐 전 업종과 전 종목이 거의 뭐 일제히 오늘 반등하는 하루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제 증시가 지난 9월에 이어서 9월, 10월 2개월 연속 하락을 했었는데 그 근간에는 하락의 가장 큰 이제 근거는 이유는 바로 이제 긴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거의 뭐 5%대를 육박하면서 향후 또 추가적인 이러한 또 긴축에 대한 그러한 또 우려감까지 불거지면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약세의 흐름을 보였고요. 그래서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 두 달여 동안 가장 많이 나왔던 흐름이 좀 지수도 하락했지만 특히나 거의 뭐 전 업종과 전 종목이 거의 동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좀 흐름이 좀 나타났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 즉 이제 긴축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 좀 발목을 잡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의 이제 주가 급등은 바로 이제 어제 미국에서 이제 FOMC에서 금리 이제 동결을 했고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됐었던 부분이었습니다만 FOMC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향후 이제 좀 비둘기파적인 그런 좀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좀 금리가 이제 정점에 이르지 않았느냐 그런 좀 해석이 좀 나오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재차 4.7%까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로 인해서 반등을 성공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좀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면서 오늘 뭐 일제히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거의 뭐 전 업종과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하루였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약 한 2개월 정도 동안 지속적으로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뭐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과거에 항상 이제 주가 좀 바닥권의 좀 역사적인 좀 밸류에이션 하단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PBR 한 0.8배 정도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은 이제 악재보다는 좀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좀 가격 레벨에 지금 이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러한 좀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러한 호재로 좀 해석이 되면서 오늘 일제히 뭐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된 상황인데요.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이제 많이 하락한 오늘도 보면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그러니까 낙폭이 컸었던 그러한 또 업종 중심으로 오늘 강한 반등세가 나왔는데 그러한 낙폭 과대주를 비롯 돼서 또 이제 3분기 지금 어닝 시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3분기 실적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처럼 뭐 FMC가 어쨌든 간에 트리거가 됐고 2년물도 보니까 5%대 밑으로 내려왔고 우리 시장에서 그렇다면 유망 업종으로 좀 꼽아보자면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우선 오늘 이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바로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죠? 사실상 네. 오늘 뭐 지수 상승을 이끈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이제 시총 이제 상위에 포진하고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반도체 업종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지난 이제 10월 이제 동향을 보게 되면 지난 이제 10월에 이제 수출 그 동향을 보게 되더라도 반도체 물론 이제 계속해서 뭐 감소세 전년 대비해서 YOY로 이제 감소세는 이어졌습니다만 지난 이제 8월 이후에 가장 낮은 좀 감소율을 보이면서 향후 이러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좀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지난 10월에 디램 가격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좀 반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PC 수요 개선과 더불어서 이런 디램 공급이 좀 축소되면서 향후 이제 구매 센티멘트가 좀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미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 넘는 이제 급등세를 좀 기록을 하면서 향후 이러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 이제 미증시에서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러한 좀 긴축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제기됐던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가 되면서 반도체 그 업사이클도 좀 빠르게 좀 돌아설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최근에 이제 메모리 고정 가격이 좀 반등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4분기 이후부터의 이런 실적 회복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최근 시장의 트렌드는 좋은 게 조금 더 좋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안 좋았는데 이제 좋아지는 업종이 사실은 거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섹터 쪽은 반도체를 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낙폭 과대주 그리고 이제 실적주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이러한 업종과 낙폭 과대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개별 종목 내에서는 이제 실적주들을 이제 개별 종목 단에서는 좀 골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이제 3분기 이제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 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도 이제 주가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을 했고 오늘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1,043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5% 증가한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이 뭐 워낙에 높은 상황입니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지금 최근에는 또 이제 이스라엘이란 그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좀 불거지면서 계속해서 글로벌적으로 이런 군비 확충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일단 업황 자체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나 고무적인 부분은 지난 3분기에 이제 뭐 폴란드향 뭐 K9 수출이라든지 또 이제 천무 납품이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분기에 호실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 4분기에도 이러한 K9이라든지 천무 등 이러한 납품이 본격화되면서 4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도 이제 약 한 2, 3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매력도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좀 마련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뭐 호주 장갑차 사업이라든지 뭐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 이러한 수출 모멘텀도 지속될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뭐 지금 오늘도 한 1%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는 한 14만 원 정도 선까지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고점이 한 15만 원 정도 선이었기 때문에 한 14만 원 정도 선까지는 목표 주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10만 원 선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낙폭 과대주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전략 듣고 왔고요.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실적도 좋은 기업인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11만 5,4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증권의 정용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